이렇게 불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어, 그만 그만 사연이 그만 그만 바람 많이 분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정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울산역에 나와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여기 나와 있냐면 오송에 갑니다. 오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송에 가는 이유는 제가 울산에서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높은 곳을 유리창 청소할 때는 스카이 차량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기사님이 계시는데, 그 기사님이 울산에서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경기도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사장님이 이제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이제 새로운 새 장비를 이제 출고하신다고 합니다. 그 출고하는 곳이 바로 오송이라고 합니다. 오송에 가서 그 출고 현장 같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나 사실 KTX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떨린다. 렛츠고! 반딱반딱합니다, 여러분들. 아, 지저스! 사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네. 천천히 확인하세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차값을 결제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저 차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1억 한 5천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을 한 번에 결제해버리는 클래스. 간식 언박싱 해볼게요. 다 이제 초코 합격, 초코파이 불합격, 에이스 불합격, TOP 합격인데 뭐예요 이거? 아메리카노 불합격, 양갱 불합격. 당장 내가 내일 코로나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에게 너무 힘들어. 블루투스 잘 나오네요. 차 안에 무슨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이런 전등이 있어. 근데 이 차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뒤에가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하이패스용? 응. 네, 하이패스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다 주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승용차에서 빼왔어요. 아, 그건 뜯어야지. 이야, 언박싱 합니다. 3톤이죠, 사장님? 네, 3.5톤. 3.5톤? 3.5톤 언박싱 합니다. 스키릿! 카메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심지어 4개야. 뭐가 잘 안 돼요? 기어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헷갈리네. 아, 기존 차량하고. 네. 충분히 습득하고 갑시다. 익산인데 김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튜토리얼을 마치고 이제 출발합시다. 후진은 어떻게 넣죠? 후진? 후진 어떻게 넣어요? 이제 김포로 출발합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활동지역이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녕! 삼당! 사장님, 그럼 지금 정확하게 차 가격이 지금 얼마죠?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750. 일시불? 대출 좀 꼈습니다. 대출도 능력이죠? 그쵸.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32살입니다. 저는 60만원짜리 고프로도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하는데 1억 6,750을 이 차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구나. 진짜 크네. 사장님 이게 첫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 차는 이제 제가 중고차로 샀었죠. 그걸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지금 시계가 저게 그 롤렉스 아닌가요? 모아둔 거랑 차 판 거랑 합쳐서 이제 이 차를 사게 됐죠. 대출 조금 받아서. 조금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4,000. 4,000. 와, 이거 모두 과감하게 오픈을 해버리시니까 내가 좀 할 말이 없어지네. 이 스카이 직업이 네.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건 또 딱히 아닙니다. 아, 아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막 편해 보인다고 바로 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이유는?
차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든 캐피탈을 껴가지고 네.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제일 문제죠. 거래처. 오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차를 막 1억 넘게 주고 샀는데 오더가 안 들어오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파시는 분도 있어요. 새 차 샀다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오더 확보를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로. 이미 자리가 네. 많이 잡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래처가 많으니까 그걸 갑자기 바꾸기 쉽지가 않죠. 어우, 높다 진짜. 돈이 줄줄 샌다. 92,000원 들어갔어요. 응. 풀이네요, 풀. 첫 기름 축하드립니다. 기름을 많이 넣어야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연비가 3kg라고 합니다. 2-3kg? 슈퍼카네요. 자, 드디어 김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동안 운전하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연님이 또 고생 많았죠. 사연님 울산에서 김포까지 오신다고. 네, 맞습니다.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스카이 차량은? 다 50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보다 좀 낮으신 편이에요, 그렇죠? 젊으신 네, 많이 쪽에. 어린 편입니다. 그럼 현장 나가서 어리다고 좀 무시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맞죠. 2-3주 전에 네. 현장을 갔는데 저보고 처음 보는 작업자분이신데 커피 안 타나? 이렇게 저한테 다짜고짜 물어보시는 무시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어리다고 저도 좀 세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네.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제가 다방입니까? 오. 네. 이러니까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 얘는 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그냥 무난하게 일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다방이냐? 네. 어? 내가 백다방인 줄 아냐? 작업을 하면은 이제 좀 달라지세요. 조금 조작하는 게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니까. 그 일 끝나고 그 결제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바로 주시는 사장님 분들도 계신데 거진 이걸 말? 그리고 또 못 받는 것도 있나요 혹시? 많죠. 아 많아요? 네, 지금 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아직 못 받았어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120만원. 120만원? 네.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 가도 민사로 해결하라고 악덕업체를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맨날 올라와요. 악덕이? 네. 어플도 있어요. 불량 거래처 검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돈을 안 주고 택기고 해줬으면 이런 어플들이 생겨나고 1,300명이라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방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차 이제 새로 가져와가지고 고사도 한번 지내보고 사장님 한번 태워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 손에 막걸리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사고 안 나게만 해주세요. 여자친구분이 대신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샷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장비 한번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뭐 스카이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Let's go! 타기 전에 하이바 잘 썼고요. 그 다음에 벨트까지 착용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신발도 안전한 신었어요.
그거 어디 걸어야 돼? 뒤에 걸면 네, 네.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하지 않아. 스카이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바람 왜 이렇게 불어? 바람 너무 많이 불어. 그만, 그만. 사연이 그만, 그만. 바람 많이 분다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스카이 기사님의 그런 삶의 그걸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뭐 잘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삶의 체험 해 보았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지금 약간 씨발 바람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사장님. 내려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새 차를 사서 걱정이 많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10-7754-9794로 이제 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요? 울산도? 제주도까지 간다고.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 번호로 연락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